자, 그러면 X파일과 관련한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그 X파일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건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국민 앞에 공직자,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저는 그 능력과 그 도덕성에 대해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검증은 어떤 합당한 근거와 그 팩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어떤 출처불명의 또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그 마타도를 시중에 막 유포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그 저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또 저의 그 도덕성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저에게 제시를 하시면 제가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정원석 의원, 앞으로 X파일 저 부분은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한다거나 또 어디 가서 뭐 다른 일정을 소화하더라도 관련된 또 뉴스, 기사가 나온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뭐 이제는 검증의 시간이다 이런 말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뭐 그렇다고 회피를 할 수도 없을 거예요. 뭐 매일같이 계속 카메라가 따라다니고 기자들이 따라다닐 텐데 그걸 어떻게 그냥 뭐 그냥 맨날 모른다고 그냥 회피만 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는 보니까 그 부인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도 뭐이 인터뷰를 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신 것 네, 신생 같더라고요. 뭐 인터넷 매체인 것 같던데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거는 조기에 정면 대응, 이거밖에는 해결책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윤전 총장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오늘 오전에 소화했던 일정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기자들, 언론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 여기서 어제 SBS 8시 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던 우리 한성희 기자가 보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동훈 전 대변인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가 됐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정화석 의원? 예. 그 부분 관련해서 뭔가 언론인들이 어떤 수산업자로부터 뭐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였죠? 고가의 무슨 골프채를 받았다. 뭐 예.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 캠프를 구성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이 공개적으로 밝힌 그 첫 캠프 인선이었죠. 인선이 예. 이동훈 이제 전 대변인이죠. 전 대변인이었는데, 열흘 만에 이제 그만두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도대체 이제 캠프와 무슨 뭐 마찰이 있었던 거냐, 뭐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사의를 밝혔다라고 이제 윤전 총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 개인적인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이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예. 어쨌든간에 윤전 총장으로서는 참 사실은 첫 인선을 좀 모양을 구긴 모양새가 된 꼴인데 차라리 오히려 이런 부분이 밝혀짐으로써 참 어쩔 수 없었다. 내지는 그냥 캠프 내부의 잡음, 뭐 이런 부분이 아닌 일신상의 문제였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또윤전 총장에게는 또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국회에 찾았을 때 윤석열 전 총장에게 기자들이 이동훈 전 대변인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상황 이것과 관련한 질문을 했는데 어떤 답변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그뭐 본인의 그 신상에 관한 뭐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모르고 계셨단 말씀. 글쎄, 본인의 그 신상 문제라서 자기가 개인적인 이유로 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해서 저 서로 간에 양해를 했습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 이동훈 전 대변인이 왜 갑자기 그만뒀느냐라고 하는 그 당시의 의문, 궁금증이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아까 정하석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해소. 뭐 그 당시에 뭐 많은 정치부 기자들 분석은 뭐 대외적으로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 이동훈 전 대변인이 너무 앞서가는 발언에서 그것 때문에 서로 의견 차이 이런 걸 좁히지 못해서 그만둔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러니까 해소는 됐지만 어쨌든 1호 인사였거든요. 근데 1호 인사가 이렇게 좀 구설수에 오른 것 자체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상당히 좀 부담감으로 작용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지금 초기에 수습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 검증이라든지 본인들이 이제 같이 할 캠프의 인원들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고 선택을 해서 제대로 된 사람들과 함께 캠프를 구성해 나가면 뭐 저 잘 될 수도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